또 궁금해지네요. 필리핀에 있을 때 정말 저에게 많은 그 조금 뭐랄까 소위 좀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애기들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때는 내 형편에 따라서 나 자존감에 따라서 그냥 많이 내쳤거든요. 다 이렇게 단절시켜 버렸는데 다시 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암떠란 분들은 안 오죠. 아니, 그 사람들은 안 오지만은 그런 또 수준의 사람들이 다시 또올수 있을까? 내 질량이 사람을 부르는 거거든요. 내 질량이 낮은 마인드가 있으면 오는 손님들이 고만한 손님밖에 안 와요. 인연도 고만한 사람밖에 안 와요. 근데 내 질량이 좋으면요, 내 질량에 맞게끔 정확히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영법으로 거기 맞게끔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이 돈이 없는데 내가 신량을 가지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가지고 넉넉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럼 나는 돈을 투자할 테니까 너로서 다른 실력이 있지 않냐? 음식도 잘 만들고 사람을 잘 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같이 융합해가지고 뭐 이제 사업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난내 혼자 힘으로 가지고 좀 부족하잖아요. 적어도 요즘 한세 명의 힘을 합쳐야 돼. 왜 소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너는 주방을 담당하고, 그죠? 너는 홀을 좀 담당하고, 너는 전체를 좀 담당하고 총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돈을 좀, 난 아무것도 못하니까 장사에 참여 못하더라도 네가 내가 저 투자를 좀할 테니까 투자해가지고 한뭐한 달에 이런 어느 이익이 있으면 뭐 3대 7로 해가지고 몇 프로씩 나한테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왜? 나이는 들었는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베이비 무대 선배들은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경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투자해서 조금 뭔가 용돈을 좀 벌고 싶은데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는 거라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실력이 있으면 뇌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마다 소질이 다 있으니까 그 소질을 갖다 잘 찾아가지고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멋지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아한테 종업원이 오면 내 직원들을 내 관리 잘 해가면서 이 직원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또 인생을 더 멋지게 살수 있도록 또 도와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먼저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재밌어요. 그 지금은 당분간 뭐냐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관계에서. 장사가 뭔지, 사업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처리하려고 들지 말고. 그죠? 영과 그냥 공부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흡수하고 가면 돼요. 참고하면 돼. 오죽하면 멘토에 보면도 지금 참고하잖아요. 들었으면 된 거지, 따라 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데서 존중 더럽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밖에 있는 환경을 갖다가 그냥 흡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부는 그냥 되는 거예요. 엄마가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공부의 방향성 그 포커스 맞추는 게 거기에 맞춰서 주파수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일을 너무 잘하고 또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일거리를 계속 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하는 엄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일거리가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일에만 포커스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엄마한테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지. 맞아요. 하나님 정확히 일거리 주잖아요.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나도 일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정확히 알아서 너는 공부하러 온게 아니고 지금 일하러 왔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요즘 검사들 있잖아요. 그죠? 검사들이 나이 벌었을 때는요. 엄청나게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검사들이 뭘 하냐면요. 서류 검토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건 서류를 검토해야 되는데 한 묶음이 한 사람이 소송이 들어온 게 뭐냐면 요 정도 돼, 두께가. 요게 한 사람 분량이에요. 요 1차적으로 온게 요거라. 그럼 검사들은 항상 있으면서 뭘 봤냐면은 그날 딱 출근하면요. 무슨 소리만 듣냐면 그쇠 구루마 있잖아요. 그죠? 구루마 굴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안 돼요. 왜? 구루마 소리가 묵직하면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은 게 내가 처리할 게좀 많은 거고 이 구루마 소리가 좀 가벼우면요. 그렇게 소송이 많이 없는 거라. 근데 기본으로 항상 하루에 오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제 들어왔는데도 어제 들어온 거 같다. 아직 처리 다 못했어요. 서류를 딱 훑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또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뭐가 들었냐면 몇 시쯤 되면 딱 온대요. 한 4시 되면은 구루마가 싹 오는데 이 구루마에서 뭐냐면 이 서류가 이제 두께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왔습니다. 한 사람 분량이 이만큼이라. 그러면 몇 두리면 오더라도요. 내가 오늘 밤새면서 그 서류를 갖다가 한번 정도 읽어봐야 되잖아. 검토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검사들한테 왜 지금 이렇게 지금 사건 서류들이 많이 오느냐. 너희들이 지금 일만 쇠바빠지 하고 있다. 이거. 검사 자리에 앉아놨을 때는요, 니가 검사 지금 행위를 하라고. 검사에서 처리하고, 사건을 처리하고, 뭐 명령하고 집행하려고 검사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의 원리를 볼 때는요, 정확하게 검사 자리에서 이걸 사건 서류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검토해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그 자리에 지금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검사 자리에 앉으면 어흥 내가 검사하고 이웃잖아요. 그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냐면 사건 서류가 오면요 딱 보고 처리부터 하려고 그래. 이거는 어떤 법항에 어떤 몇조항에 이래가 처리를 딱 하려고 하거든. 그럼 뭐 하냐면 처리할 게 딱 자기가 딱 그 검사 구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집행하고 명령하는 거라. 아, 이 사람은 좀 재질이 좀 개박하니까 이 사람은 검사의 구형이 한 10년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럼 지금 검사는 뭐 한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회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안 하고 뭐 했냐면 지금 사건을 갖다 소송 처리를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명령하고 집행을 했던 거예요. 요렇게 지금 몇십 년을 딱 하다 보니까 검사가 뭘 했냐면 나중에 옷 벗을 때 되면요 사회 나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어. 왜? 나는 지금 명령하고 집행을 가지고 사건만 처리해야지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이 사회를 갖다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걸 갖다 안 만들었거든요. 그런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사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늙어가야 되는 거라. 왜? 사회에서 일을 안 시켜주거든. 검사도 그런 거예요. 그럼 검사가 그러냐?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어떤 서류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 파일을 갖다 내가 처리를 해야 돼. 그럼 서류가 딱 왔으면 이 서류를 보고 연구하고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류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고서거든 이게. 왜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서류로 해가지고 나한테 검토해가지고 연구하라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연구를 내가 잘했으면요 내 논문이 하나 나오지. 내 멋진 레포터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사회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어떻게 논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검사가 한 사람이라도 자연의 원리를 알아서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 맞다면 연구를 3년 했으면요 3년째 정확하게 어떤 레포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사회 논문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사회 논문 가지고 내가 사회에 뭔가 책을 쓴다든지 사회 발표를 해가지고 검사 정도 되니까 검사가 이런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에서 막 취재하러 오죠. 그죠? 그 책을 베스트셀러도 될 수 있고. 그럼 읽어보니까, 아, 검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한 걸 딱 보니까, 아, 사건은, 살인사건 이래서 일어나고, 사기는 이렇게 일어나서, 도덕은 또 이렇게 일어나고, 사회 물질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내가 논문을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예요. 그럼 3년짜리 논문이 있고 또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 논문이 있는데 10년 검사 생활하면서 내가 서류를 갖다가 사건 서류를 제대로 내가 어떻게 점검해가 연구를 했다 그러면요 10년짜리 논문이 정확하게 나오죠. 이 논문이 어디를 이렇게 하냐면 이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항상 범사일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전부 어떻게 교도소에 그냥 잡아놓고 땡치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사건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온 놈이 뭘 가지고 나오대요. 실력을 더 가지고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조금 이렇게 한 30% 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아주 누가 좀 솜씨 있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돼요? 사기칠 수 있는 질량을 내가 70% 가지고 했어요. 내가 옛날에는 살인을 저지르는데 조금 소심하게 내가 살짝 질러봤는데 안에서 내가 제대로 가지고 배워가지고 나온 게 어떻게 돼요? 그냥 과감하게 질러보는 거라. 이 살인사건 늘어나죠? 그럼 살인사건도 늘어나고, 사기도 늘어나고, 도둑도 늘어나고, 5만 개 지금 다 늘어났는데, 왜? 이걸 잡아서 그냥 처벌만 했지, 이거에 대해서 연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는 검사대로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변호사는 변호사가 더 많아야 돼요. 지금 좀 많나요, 그죠? 넘쳐날 정도로 많아. 판사다 이걸 갖다 판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다니까, 또 경찰은 또 뭐 해야 돼요? 잡아줘야 되니까, 사기꾼 잡아야 되고, 도둑놈 잡아야 되고, 살인사건 잡아드려야 되니까, 경찰의 수는요, 계속 뽑아도 끝이 없어요. 경찰이 몇십만 명이라니까? 그럼 경찰이 몇십만 명이면 이 사회가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히 사회가 틀어진 거죠. 사회가 바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경찰 수를 보면 돼. 검사 수를 보면 되고, 변호사가 지금 몇 명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지, 요걸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변호사라든지 검사라든지 경찰 수가 지금 몇십만으로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 사회가 그만큼 삐뚤어졌기 때문에, 답을 못 찾고 지금 어떻게 그냥 처벌하는 걸로 그냥 벌져서 교도소 보내는 걸로 딱 툭 치고 말았던 거죠. 한 사람도 연구 안 했어. 판사도 그 자리에서 어떤 인간을 판단해요. 자기도 인간인데 신과 신이 판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자연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자연의 원칙인데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해요? 내 함부로 내 마음들 용서해주고 상대한테 함부로 처벌하고 상대한테 함부로 보내주고 이렇게 판사가 결정을 내렸다고. 그 판사도 뭐였냐면 몇십 년 동안에 판사 졸업할 때까지요 전부 다 명령하고 집행하고 사건을 처리한 것밖에 없어. 그러고 나는 사회에다 졸업을 다 했는데 뭐냐면 나는 판사 자리에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처리했는데 사회에 딱 졸업하고 보니까 한 사람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네.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이야? 그냥 나는 처리에 재미 붙여가지고 그냥 처리만 하고 집행하고 명령만 한 사람이야. 내 공부는 하나도 없고 사회에 0.1mm도 귀한 게 없어요. 왜? 너는 처벌만 있잖아. 사람을 벌져가지고 교도소만 보내야지.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네가
어떤 레포트를 써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까지 대안을 설계해 줬다 그러면 저런 사건들은 절대 안 일어나죠. 근데 그런 걸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일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검사들이 저렇게 일이 많았냐 안 그래요. 처음 옛날에 검사 생활하는 사람들 일이 저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서류가 뭐냐면 이 기본이라 이런 게 그냥 구름마에 하늘아 싣고 이게 하루 분량이에요. 그럼 이 사람 검사 퇴근해요? 퇴근 못해요. 그래서 검사가 전생에 있을 때 우리 자연의 원리를 풀면요, 내가 도둑놈이었거든.